아침은 오랜만에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고요. 저는 엔초비 마늘종 새우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왜 항상 이 펜을 사용할 때마다 후회할까요? 이렇게 짧아서 다 흘리고 난리 났어. 배고파서 그냥 막 담았어요. 가져가서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요. 빨리 먹어볼게요. 어제 3시까지 일하다 자가지고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잠들었거든요. 파스타에 마늘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다. 몰랐는데 저희 소파도 핑크색이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 예쁘다 생각했는데 저녁은 삼겹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제육볶음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저의 페이보릿 백선생님 레시피로 만들겠습니다.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저는 삼겹살 제육볶았고 인스턴트 곰국이랑 두부 부쳐서 먹을 거예요. 어서 오시오. 제육에 마늘쫑 넣었더니 되게 맛있어요. 이번에 자라온 세일할 때 산 게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포장이 너무 예쁘네. 과대 포장이 너무 예뻐요. 전 스프링이랑 포크 샀거든요. 이렇게 우드 포크 스푼이에요. 소병이랑 테이블복 카트러리 그리고 귀요미 와인잔 물잔, 그리고 이런 와인잔도 구입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데 그래도 쉐입이 마음에 들어서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접착 강한 스티커 떼는 법 되게 쉬운 거 아시죠? 드라이기 필수예요. 아, 오늘 점심은 시판 푸팟퐁 커리 소스 있길래 이걸로 한번 야매 게살 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저는 이제 게살까지 넣고 볶아줄게요. 이렇게 게살이 있어가지고 아낌없이 여기다가 쪽파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에서 사온 티도 같이 마실게요. 되게 패키지가 귀여워요. 아, 티랑 없네요. 아이, 뭐야, 이거 마시려고 했더니 완전 그냥 티예요. 가격 싸지도 않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밥을 담아볼 텐데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릇에 담아서 담으면 밥이 되게 예쁘게 담기거든요.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되게 금방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맛있는데?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요. 저처럼 약간 꽃게 넣고 게살 넣고 만들면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드시고 가세요? 네, 먹고 갈게요. 게다가 엄청 퍼졌네. 내 스타일이다. 잘했어. 저녁은 부대찌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식용 제가 맨날 이 실을 가지고 먹는 실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놓고 이따가 이제 육수랑 생크림 넣고 끓일 거예요. 오늘 이것보다 더 큰데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는 트러플 오일 뿌려줄게요. 먹어볼게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이거 복습한 것 중에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맛있다. 닭고기도 먹어볼게요. 원래 배운 건 이거보다 훨씬 큰데 제가 대충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한강에 촬영 하러 갈 게 있어서 가는 김에 밥도 먹고 오려고 오니기라즈 그 스팸 무수비를 좀 따놓게 변형한 것 같은 그거 만들어서 가보려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너무 대충 만들었네. 높이도 엉망진창. 피크닉 하기 딱 좋은 날씨네. 먹어볼까? 잔디랑 코스트코 가방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거 간단한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밥 한 겹만 넣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까? 아, 이번 가을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옷이 왜 이래? 너무 이상한데? 근데 약간 별로야. 언니, 근데 마실수록 목소리가 더 이번 가을엔 절주 좀 해야겠다. 절주해? 우리 근데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맛이야? 아침은 이거 냉동 볶음밥 그리고 깍두기 볶음밥으로 먹어볼게요. 밤에 분명히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 안 먹어야 됐는데 까먹었어. 다음화에는 써니사이드 오브
지민이 어디 갔어? 지민이 어디 갔어?